천일국 경전 천성경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메시아는 역사상에 처음으로 한 나라의 주권과 국토와 백성을 찾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횡적인 세계를 빼앗기 위한 싸움을 지도하는 사령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사탄을 굴복시키려면 국가만 굴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세계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권까지도 추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지구성의 해방권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구성 어디를 가든지 사탄이 반대하는 그늘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유와 평화의 동산으로 지은 에덴 동산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지구성에 사탄이 반대할 수 있는 그림자가 없어져야만 지상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해야 할 것은 개인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탄의 혈통을 제거하여 개인적으로 승리의 길을 닦아야 되고 가정, 국가, 세계적으로 승리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첫째는 개인이 갈 길을 닦아야 되고 둘째는 가정이 갈 길을 닦아야 되며 셋째는 국가가 갈 길을 닦아야 되고 넷째는 세계가 갈 길을 닦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긴 다음에 세계적인 사탄이 동원되어서 국가와 민주 세계가 합하여 공격해 오더라도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천사와 싸워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대1의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탄 세계 전체를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 맨 첨단에 대표적인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한국입니다.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사탄 마귀를 굴복시켜야 되고 수많은 영인, 수많은 도주, 수많은 영계의 지도자들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종교와 이 우주가 어떻다는 것을 납득시킴으로써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더 높은 사랑의 주인공 앞에 흡수되려고 하는 것이 이 만유의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굴복시켜서 그들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통일권의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책임입니다.